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 비추는 것 같네요. 오랜만이다 보니까 조금 쑥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실이 남구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 보러 가는 거는 이제 동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구권에서는 죽전 내거리, 볼리 내거리가 아주 핫했다면 동구 쪽에서는 동대구역 인근이 많이 핫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양쪽 다 분위기는 조용해졌지만 그래도 위치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사옥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단층에 마당택으로 주차장이 있는 곳이라서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이런 걸 운영하기에도 괜찮겠더라고요. 그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너에 위치해 있고 동대구 신세계 백화점 인근에 있는 건물 하나 보러 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구 간 김에 또 단층 상가를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매물 보러 갈 건데 일단 첫 번째 매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건물 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뭐하고 있냐고요? 이게 집의 대문입니다. 대문. 이 대문이 자동문이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 대문을 자동문으로 설치를 해두셨는데요. 이 건물은 이 회사에서 사옥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지은 지 2019년도 준공이 났거든요. 완전 신축이죠. 근데 또 사업이 또 잘 되고 하시다 보니까 건물을 더 크게 지어서 현재 이전한 지 2주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마당은 여기 전체 대지가 거의 한 140평 정도 되거든요. 마당이 그냥 1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 라인도 끄어 두셨고, 그리고 조경도 예쁘게 해 두셨고, 그리고 건축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50평 정도 쓰임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건물을 그대로 사옥으로 쓰실 분, 현재 이 건물을 그대로 좀 특화해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실 분,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다 빼곡히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뭘 상업시설에서 광고를 좀 하고 나면 찾아오는 발길들이 많은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짐은 다 빼셨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본 메인홀로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는 곳이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화장실이 앞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여기 사무공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하나 내서 채광이라든지 아니면 마당이라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뭐 직원들 쓰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고, 에어컨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도 이쪽에도 에어컨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는 여기 대표님이 사용을 하시는 공간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자리 앉은 조경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탕비실도 안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여자 화장실 별도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남자 화장실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축 건물이다 보니 뭐 흠잡을 거 없이 조금 더 어떻게 내 필요 용도의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쓰시면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뒤쪽 일단은 문을 이렇게 닫아 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저게 1,000만 원. 그리고 여기 화단 이것도 조경 꾸미는데도 한 1,000만 원 정도 드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물 뒤쪽 편에도 창고식으로 작은 공간이지만 창고식으로 쓸 수 있도록 이쪽에도 마련되어 있고 전부 다 인도 블록을 깔아 두셨습니다. 블록을 깔아 두시면 뭐 칠을 하거나 뭐 그렇게 뭐 후에 뭐 까지거나 뭐 칠해서 까지거나 이런 점 없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으로 깔아도 있고 넓은 대지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462제곱미터, 건물은 허가평수는 99제곱미터입니다. 대지구평수 안산시 139.9평, 건물 30평이고요. 건축연도는 2019년 8월 1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접한 도로는 8m, 4m 코너변에 접해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격 초기 35억에서 현재 10억이나 내린 25억으로 금매로 현재 정리를 하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시켜봐 드렸고요. 자, 오늘 건물이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지, 오늘 건물에 또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제가 나가서 주변을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여기 접한 도로가 이쪽 8m 그리고 4m 이렇게 도로변에 접해 있고요. 건축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을 때도 참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변 둘러보면 먼저 건물에서 서쪽으로 보시면 반도유보라 아파트 보이실 겁니다. 반도유보라 아파트, 저기도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올라갔던 아파트이죠. 반도유보라랑 같은 라인을 접하고 있는데 보시면 저기 반도유보라는 아파트 지어져 있고 여기도 더샵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현재 아파트가 지어져 있지 않은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현재 여기도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무래도 대구 아파트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가 잠시 들어가는 상태고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올 때 현재 이 건물 주인분께서는 매매가 우선이어서 시행사와 금액을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추후에는 아마 이쪽에도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3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아파트 짓기가 참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서 메인 도로변이라고 하면 바로 신세계 백화점 동대구역 가는 방향이죠. 여기 앞쪽으로 바로 나오면 여기 동대구역 센터시티, 여기 더샵에서 지어진 아파트이고요. 이 아파트 도로변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신호등 보이시죠? 여기가 오늘 본 건물에서 바로 한 블록 앞에 위치한 메인 도로변입니다. 자, 여기 도로변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건물 뒤에는 더샵 센터시티가 약 495세대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동대구 우방유세 575세대 아파트입니다. 그 밑에는 바로 신세계 백화점 동대구 여기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앞으로 여기가 점점 더 분위기는 좋아지고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입지입니다. 오늘 이 건물 한번 검토 한번 잘 해보시고요. 현재 초기에 나오는 매매 가격보다 무려 10억이나 내려온 상태로 좋은 주인분 찾고 있는 매물이니까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연락 한번 주시고 사옥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업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가를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에게는 딱 맞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가까이 또 신천대로와 또 신천대로 동무가 가까이 입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입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건물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